안녕하세요. 세무 실무에 꼭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우 법무사입니다. 요즘 캠핑을 조금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캠핑은 재밌더라고요. 이제 할 일은 되게 많은데 짐도 많은데 재밌어서 요즘 주말마다 그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오늘은 임원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목적의 변경도 제일 많이 하는 등기인 것 같고요. 임원의 변경도 많이 하시는 등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용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인분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혼동하시는 게요, 이사 한 분, 감사 한 분 있는 회사라든가, 이사 혼자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등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셨죠? 여쭤보니까 나는 대표이사인데 사내이사로 잘못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이사라는 표현은요, 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 그중에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한 분인 1위 회사의 경우에는요, 이사가 한 분이니까 대표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물론 본인이 대표자는 맞습니다만 표기가 될 때는 사내이사로 표현되는 게 맞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 변경하실 때 사유가 여러 개 있으신데요. 제가 지금까지 임원 변경 등기는 3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회사가 왕왕 있으세요. 잘 모르셔서.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기가 3년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4년, 뭐 대통령이 5년이 임기가 되면 다시 선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회사 임원들도 3년이 지나시면 다시 선출을 하셔야 됩니다. 선출하시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홍길동님이 대표로 취임하시게 되면 그런 걸 또 취임하는 걸 중임등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임이 없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중임등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인물이 다시 취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변경되시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잘 못하거나 선관 의무를 위반해서 해임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임은 말 그대로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타의에 있어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걸 해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분이 끝나서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퇴임 등기를 하고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을 취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임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내가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고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경우를 이제 이분이 사임 등기를 하시고 이분이 새로 취임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 해임 등기도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기업이나 큰 회사가 아니라면 해임 등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저희도 해임 등기가 오면 사실 잘 받지를 못하고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공증사무실에서도 그걸 공증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해임은 본인의 의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타인을 누군가 등기부에 있는 걸 해임 처리, 뭐 대주주가 해임 처리해버린다고 하면 그 해임당한 임원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주총결의 무효해소라든가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못할 바는 아닌데 실무적으로는 해임 등기는 잘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실무고요. 공증사무실에서도 그런 해임 등기를 다 공증하기를 되게 꺼려해 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임 등기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그러신 경우 있으세요.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받기도 힘드시겠죠. 그리고 사임하시게 되면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또 받기도 힘드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임 처리를 하시게 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특별한 서류 없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우 법무사였습니다.